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네, 8월 8일 오늘 드디어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의 서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빠르게 필기 준비를 하셔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필기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함께 필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합격 그 페이지를 보면 PDF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 첨부해준 PDF 파일을 또 열어보면 시험 시간, 필기시험 및 과목,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걸 까먹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NCS, 경제지식, 일반상식 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출제될 거고 상반기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각 영역별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식부터 살펴볼게요. 그 다음 경제지식, 그 다음 NCS, 그 다음 인성검사 순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상식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사상식, 역사, 문화, 스포츠, IT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일반직 그 필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 특히 스포츠 부분인데 올림픽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수험생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자, 같은 선상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그럼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으신가요? 스포츠 부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4월에 있었던 일반직 시험에서는 올림픽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8월 개금서 직군의 필기시험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관련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드컵 부분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IT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4차 산업혁명 혹은 핀테크 관련 이슈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둘러싸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되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보면 대부분 IT 관련해서 출제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그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준비하시면서도 4차 산업혁명 혹은 핀테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관련 키워드를 이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스포츠, IT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 시사상식, 역사, 문화. 시사상식은 조금 나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래도 신문을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욜로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쉽게 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문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는 여기죠. 역사, 문화 범위도 너무 넓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지도 않은데 범위는 너무 넓어서 공부를 하기는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안내를 드려보면 우리은행에서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이제 보기에 여러가지 단어들을 놓고 이 보기가 설명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문화상대주의 체크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수, 소화말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곡물, 구역 등을 거두었으며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뭐 출제되었던 문제를 안다고 해서 아까 스포츠 부분처럼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상식과 관련해서 시사상식,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은 강좌에 담겨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이번에 출제될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는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포츠 관련해서는 강좌에 따로 담겨있진 않아요. 월드컵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내용을 조금 정리를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T 관련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지식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상반기에 그대로 동일한 시험 범위에서 시험이 한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보다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20문항밖에 안 돼요. 20문항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범위, 사실 경제, 금융, 그 다음 금융상식까지 더하면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0문제만 출제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부분들, 상반기에 출제가 많이 되었었던 시험 범위를 위주로 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금융 분야에 출제가 될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서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입시 통제 시간 기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상반기에 입시 통제 시간 이후에도 수험생들, 지원자들을 입실시키고 하시면서 그 우리은행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어떤 한치의 늦음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늦지 말라고,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시작할 때는, 상반기에 시작할 때는 늦게 들어온 사람들 받아주고, 끝날 때는 마지막에 인성검사 보는데 인성검사 시간에 적성검사 문제 풀었는데 그거 지적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정성의 시비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이제 공정성의 시비가 없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실 통제 시간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 지식과 관련해서 합격 커트라인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73점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알려줬었는데 기업은행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다고 느끼셨고요. 우리은행은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60점대 초반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금융 분야만 했을 때 NCS는 없었으니까요. 적성검사에서 이번에 NCS가 우리은행은 처음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반기 있었던 적성검사 부분 빼고 경제금융 부분에 대한 커트라인만 따졌을 때는 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지식 그리고 일반 상식 부분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지선다면 1열로 하나로만 찍어도 25점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열로만 찍어도 25점 되는 건데 60점 초반 혹은 넉넉하게 60점 중반까지 가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3일간 해보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논술 시절에도 그랬고요. 상반기에 우리은행 일반직 시험에서도 그랬고요. 대부분 은행들의 필기 시험 준비 시간은 4-5일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또 더 그러냐면 서류 합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2018년 상반기부터 스펙을 보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이제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분들도 다 학점, 토익, 금융자격증
준비를 더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럼 점점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갈 거고, 그러면 내 스펙은 그대로라면 사실 나는 점점 경쟁력은 떨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채용 규모가 커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서류 합격도 어려워질 거고 커트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 이렇게 채용이 많을 때 이번에 가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논술 때도 다 3일 준비해서 가서 붙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야기,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야기들 쉽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은행연합회에서 채용규준, 모범 채용규준안을 발표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세부적인 채용 절차를 정하게 됐는데, 각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외적으로 면접 1, 2차는 합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 단계, 필기 단계, 그 다음 필기 이후에 면접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제로 베이스예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예전부터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 다음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은행이 제로 베이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채용 규준 안에도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제로 베이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규준안이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은행연합회에서 찾아보시면 그 세부적인 규준안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만 통과하면 결국은 다시 또 똑같은 선상이에요. 문 닫고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강좌의 경우에 경제지식과 일반상식 부분 상반기 있었던 기업 신한 우리 일반지 기출문제를 90에서 95% 수준으로 복원해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들이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각 은행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핫뱅커의 강좌의 경우에 필기 강좌는 매 은행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그 은행들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다시 수록하는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상반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번에 모두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도 각 은행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교환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수강은 바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NCS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NCS가 어렵나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아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 NCS 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은행 NCS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 첫 번째는 유형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NCS가 한국말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PSAT라는 게 있는 거예요. 5급이나 7급 지역인재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보는 PSAT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존에 쓰이고 있으니 은행들에서 이걸 많이 가져다가 변형을 해서 PSAT 유형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NCS 부분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NCS 공부를 해보는 분이라면, 일반 기업의 NCS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 NCS를 준비하는 경우에, 처음 준비해보시는 경우에는 PSAT 유형의 문제집들을 사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적성검사와 PSAT는 전혀 다른 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 파악을 확실히 하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 파악을 잘 하게 되면 자신이 잘 푸는 유형이 있을 거고 못 푸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가령 나는 뭐 수리 부분이 강하다, 문제 해결 부분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 푸는 유형이 있을 건데, 그럼 시험에 들어가서 내가 잘 푸는 유형만 빠르게 먼저 푸시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잘 지키지 않아요. 기업은행 때도, 상반기 기업은행 때도 후반부에 정보 능력과 관련된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엑셀 함수를 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묻는 문제라던가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앞에 어려운 문제들 막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잡고 그 딱 떨어지지도 않는 문제들을 추론을 해보고 있으니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돼서 뒤에 쉬운 문제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유형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내가 잘 푸는 유형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시간 부족을 이유로 보다 높은 정답률, 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을 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형 파악을 먼저 하시고 잘 푸는 유형부터 접근하시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부족한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면, 다른 NCS, 다른 기업들의 NCS 말고 은행의 NCS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의 NCS의 경우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직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문들 자체가 소득공제라던가 단리복리 문제들, 퇴직금 관련 지문, 금리 물가 관련 기사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경제금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놓는 것이 NCS의 시간 부족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가령 상반기 출제됐던, 우리은행은 상반기에 NCS가 아니었으니까 기업은행의 NC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이렇게 청약통장에 대한 상품 안내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관련 문제가 두 개 정도 달려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자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의 그 보기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득공제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라든가 아니면 이 금융상품에 관련된 용어들이 보기에 나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비과세가 뭔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NCS 부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부의 순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제금융 부분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하고 NCS 공부로 넘어가시는 게 NCS 공부를 미리 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제 공부의 순서를 그렇게 잡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기업은행 대비반에서도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면 이 관련 보기들 안 보고도 그냥 문제 풀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단리복리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공식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었어요. 바로 풀자,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단리복리가 뭔지 개념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금방 2-3분 내에 푸실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단리복리가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기출문제를 풀라고 하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경제금융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시간 부족
또 다른 그 경제금융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시간 부족의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시간 부족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은행이 적성검사 부분에서 범주화 문제라던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면서 전해왔던 유형의 문제들을 적성검사에 출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적성검사 유형의 문제들을 복구해서 변형해서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형해서 제공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가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상식, 경제금융, 그 다음 NCS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인성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인성검사는 2회가 시행이 되었는데 한 번은 경제금융 시험과 함께 그 시험지를 주고 인성검사 문제지를 주고 그 다음 이제 함께 시험을 오프라인에서 봤고요. 그 다음 이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이 인성검사가 그러니까 필기시험과 같이 한번 치러진 이후에 본인이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또 한 번의 인성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총 2회의 인성검사를 진행을 했다. 자, 이 2회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런 사람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선발하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은행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을 잘못된 일을 덮을 위험이 크고 그러면 은행에 부실이 날 만한 사건들을 미리 보고 안 할 여지가 크고 그게 나중에 은행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 진정성, 신뢰 이런 게 인재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그 부분들을 캐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두 번이나 우리 은행이 상반기에 했다고요. 이번에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신뢰,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출제됐던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1번,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내가 어떤지, 매우 그런지, 매우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사 시험들을 치러보신 경우에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이야기 드린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첫 페이지에 만약에 나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라고 나오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뒤쪽에서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오면 질문지가 나오면 또 그렇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둘 다 그렇다고 답변했으면 엄격히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신뢰성, 응답의 신뢰도 자체를 이 시험의 그 구조에서 캐치를 하게, 파악을 하게, 평가가 되게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판단을 하는 그 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게 온라인에서까지 이루어지면 두 번 시험을 보면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앞장, 뒷장에서는 그래도 5분 내외 간격으로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건 전혀 다른 시간이잖아요. 며칠 있다가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일주일 후에도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령 방금 전에 살펴본 이런 질문지의 경우에는 규칙과 질서, 본인이 규칙과 질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사례를 떠올리는 게 좋아요. 가령 횡단, 나는 규칙과 질서 이야기가 나오면 횡단보도를 어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나는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이제 규칙과 질서의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저는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요. 다음,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쵸? 나는 규칙과 질서를 어느 정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무단횡단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떠올리면서 체크하시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했던 그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에 가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을 수 있죠. 그럼 포기한 경우가 있는 거죠. 계획한 일, 서울대에 가려고 계획했던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보면 인성검사에서 신뢰도 테스트에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낮아지면 이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기를 바래요. 인성검사 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못 봐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따라가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고 시험장에 이번 주 토요일에 다녀오셔서 만약에 경제상식 분야의 세 문제 핵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은행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과 우리은행 직원이 만든 우리은행의 기업 분석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왜 꼭 우리은행이어야 되는가, 우리은행의 장점,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런 거 물어볼 때 도움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 대한 필기 강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